자, 다 들어왔지? 버스에 타라. 선생님, 철수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? 어? 야, 반장, 철수한테 전화해봐. 이학기 반장이 철수인데요? 아, 그렇지. 부반장!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안 받아요. 이거 사고 치지 말라고 반장시켜놨더니 기어컷 또 사고로 치네. 차수 찾기 전에 학교로 못 들어간다. 빨리 가서 찾아와. 쌤, 그냥 철수 버리고 가면 안 돼요? 김철수 어디 간 거야? 죽여버려, 씨. 화수, 어떠한 물건이든지 넣기만 하면 이내 수배로 불어난다고 하는 전설의 요술 가방. 어라? 학생, 토마토 고등학교 학생 아니야? 다른 학생들은 다 버스 타러 갔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. 누나, 이거 진짜예요? 진짜로 넣기만 하면 복사기처럼 막 복사가 되는 거예요? 이 화수분 가방? 옛날에 가난하지만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던 착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. 이들에게 감동한 사실령님은 화수분 가방을 선물로 주며 말했지. 이 화수분이 너희와 이웃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.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다면 화수분이 너희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야. 처음에 형제는 화수분에 먹을 것을 넣어 나오는 것들로 온 마을을 배부르게 만들었지. 하지만 서로 욕심을 부리며 돈을 넣고 싸우다가 신령님의 말대로 화수분이 우리 삼키기 전에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자 라고 하며 화수분을 묻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어. 야, 김철수 빨리 와. 너 때문에 우리 반만 출발 못했어. 아, 미안. 아, 가려고 하는데 저 누나가 말 거는 바람에. 아이, TMI. 아, 뭐야. 근데 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. 아, 모르겠다. 안녕하십니다. 김철수, 일로 와 이놈 새끼야.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왔는데 오늘 현장 학습 가서 사고 쳤다며? 내가 어디 가서 민폐 끼치지 말라고. 아니, 했지? 수행평가 제출할 사진 찍다가 좀 늦은 것 뿐이에요. 이 녀석아, 나 시기는 폼이야? 아니, 여보, 그만해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잖아. 그래, 너 그 가방은 뭐야? 엄마가 사준 가방은 어디다 두고 그런 거적대기를 들고 다녀? 어? 당장 안 갖다 버려? 아, 여보, 아,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. 아들, 넌 네 방 가서 쉬어라. 야, 라떼, 너 많이 컸는데 이젠 주인님 책상 위에 올라오네? 근데 이거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진짜 될까? 진짜 된다! 용돈으로 받은 5,000원이 두 장이 됐어! 엄마, 나 용돈 좀! 내가 두 배로 불려줄게요. 10만원! 아니, 100만원만! 에이, 그런 게 어딨냐? 아, 진짜라니까! 이것 봐! 이 돈이 가짜 같아? 아니. 아니, 네가 다른 돈 가져온 거겠지. 아니, 아니야! 여기, 이거 봐! 1년 번호까지 똑같지? 어? 그러네? 그럼 여기에 뭘 넣어도 복사가 다 된다는 거야? 아직 돈밖에 안 넣어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당연히 되지 않을까? 여기에 돈을 가득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데. 아이, 그럴 돈이 없으니까. 야, 너 반장이잖아. 근데? 아니, 수업 시간 전에 네가 우리 반 애들 스마트폰 다 꺼두니까 여기에다가 넣어두면? 야, 너 너희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훔쳐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제와라. 형이 다른 가게보다 더 비싸게 사줄게. 아이, 훔친 거 아니에요. 야,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되겠는데? 야, 못하러 아침까지 기다리냐? 지금 이 돈 넣으면 곧 또 두 배로 되는데. 헐, 님 천재임? 와, 미쳤다. 야, 빨리 넣어. 며칠간 이 화수분으로 이것저것 복사해보니 화수분에 넣은 물건이 완벽하게 복사될 때까진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단 걸 알게 됐다. 8시간이 지나도 꺼내지 않고 16시간 동안 넣어두면 처음 넣은 돈과 불어난 돈의 2배, 즉 처음 돈의 4배로 불어났다. 신이 난 우린 화수분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은 뒤 며칠 동안 장롱 안에 넣어두었다. 자, 엽니다. 짜라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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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짝짝, 궁짝짝, 디디디디디디, 디디. 뭐야? 야, 이거 터졌어. 헐? 진짜로? 처음부터 가득 차있던 화수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며 돈이 불어나자 화수분은 결국 터져버렸고 돈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다. 아씨, 이거 어쩌지? 이제 못 쓰는 건가? 안 돼! 나 이따 발렌시아가 신발 사러 가야 된단 말이야! 아, 나보고 어쩌라고! 네가 욕심내서 화수분 안에 가득 채워놨다가 그런 거 아니야! 헐? 야, 이게 내 잘못이냐? 8시간 뒤에 꺼내자는 거 네가 하루 더 늦었잖아! 애초에 너 같은 놈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. 뭐? 야, 너 말 다 했냐? 제대로 말리지 않은 교실 대걸레에서 곰팡이가 생겨나듯 우리 마음속엔 욕심이란 곰팡이가 피어났고 화수분은 우리의 우정을 조금씩 좀먹어갔다. 지금까지 번 것만 해도 얼마냐? 우리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벌었겠다. 그래,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. 괜히 욕심부리다간 우리 사이가 멀어지겠어. 나랑 유치원부터 친군데. 그니까
학원 가기 전에 치킨이나 먹으실? 오, 치킨? 네가 사지? 아, 네가 사야지. 돈 많이 벌었잖아. 야, 너나 나나 돈 번 건 똑같거든요? 네가 먼저 해서 5,000원 더 가지고 있잖아. 야, 5,000원 그... 아우, 그래, 내가 산다. 아, 괜히 김민식한테 말해서 입 골랐네. 이제 이건 다 내 거지롱. 아이, 라떼야, 이건 건드리면 안 돼. 아, 이거 불안한데. 아, 그래, 옷걸이 걸어둬야겠다. 내일 되면 돈이 또 불어났겠지. 아, 저희야, 자야겠다. 라떼야, 자자. 늦잠자지 말고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가자.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? 아들 이 돈은 뭐야? 아유, 얘는 이 거적대기를 아직도 안 버렸어? 야, 김철수, 넌 이걸 왜 배에 덮고 자고 있어? 빨리 안 일어나? 아유, 나 잠도 자고. 너는 왜 다 큰 놈이 팩트 덮고 잠을? 근데 아들, 너 이게 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됐냐?